음식물 쓰레기, 썩은 냄새, 축축함, 참 골칫덩어리인데 이 제품 하나면 진짜 스트레스가 반토막 나버려요. 더 이상 고통받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밥 먹고 나면 제일 하기 싫은 건 설거지죠. 하지만 설거지를 하고 나면 또 남은 끝판왕이 있죠. 바로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냄새도 미치겠고 만지기도 싫고 항상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다양한 좋은 음식물 처리기가 나와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좋은 제품 5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소개드린 제품 중 제품 소개팅 기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추천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링클 프라임. 와, 디자인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국제 디자인 어워드 2관왕을 수상했다고 하니 정말 인정받은 제품이죠.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로 취향에 맞춰 선택 가능합니다. 제품은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1L 넉넉하게 대용량 음식물 처리를 하실 분들은 링클 RC02 자동문 열림 기능과 컴팩트한 사이즈가 필요한 분들은 링클 프라임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용량 링클은 11kg으로 하루에 1kg, 최대 1.5kg까지 넣어둘 수 있고 링클 프라임은 0.7kg부터 최대 1kg까지 투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1에서 1.5kg 투여가 가능한 일은 바로 미생물 발효 분해 방식으로 처리해서 가능한 점 알고 계셨나요? 음식물을 넣어두기만 하면 바로 싹 분해가 된다는 점이 정말 편하죠. 많은 브랜드 중 링클 음식물 처리기가 1위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냄새 세고 악치고 다 잡아버린다는 점이죠. 음식물이 생길 때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24시간 내로 미생물 발효와 분해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전작 1, 2세대는 수질오염, 설치, 하수구 역류, 음식물 쓰레기, 2차 과정, 악취 등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3세대는 이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했습니다. 음식물을 넣기만 해도 되고 열, 수증기도 없고 소음과 냄새가 없어서 너무 편리합니다. 참고로 쓰레기를 처리하면 약간 미량의 잔여물 냄새가 날 수 있다는 미리 알아두세요. 그리고 활성탄 교체 필터와 UVC 탈취 장치로 외부로 냄새가 흘러나오지 않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냄새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받은 특별한 미생물이 엄청나게 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음식물 분해가 가능합니다. 미생물 생균 수 최대 97%까지 분해해줍니다. 약 9억 마리가 열심히 우리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존 대비에 톱밥 배양이 아닌 미생물 발효로 분해력이 매우 강하게 업그레이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동결 건조 형태로 되어 있어 주변 환경에 강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14L 내부 용량으로 넓은 투입과 넉넉한 용량 덕분에 만지기 싫은 음식물 쓰레기를 옆으로 새지 않게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매일 940회 강력 회전으로 골고루 섞어주어서 하루 만에 음식물 분해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저소음 설계입니다. 강력한 회전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시끄럽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소음이 작다는 것으로 입소문이 자자하죠. 고급 BLDC 모터 탑재로 28dB의 저소음 설계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비 전력도 뛰어난데요. 1일 평균 약 70W를 소비 전력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TV와 냉장고를 비교해보면 정말 괜찮다고 느껴지네요. 다섯 번째, 사용성이 편리합니다. 국내 유일하게 11종 특허를 가진 기술력 인증 브랜드입니다. 모션 인서 센서로 자동으로 열고 발로도 열고 넣기만 하면 오늘 음수는 끝! 광 센서가 명암을 인식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는데요. 신체 일부가 센서 영역에 있으면 뚜껑이 열리고 8초 대기로 자동으로 뤼껑이 닫히는 아주 영리한 녀석입니다. 필터도 외부에서 교체할 수 있는 탈부착 형식이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60만원대입니다. 두 번째, 보아르 푸드 클리너 제로. 보기만 해도 이게 음식물 처리기인지 모를 정도로 컴팩트한 사이즈의 예쁜 디자인인데요. 좁은 주방에서도 사용 편하도록 알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관리하느라 더 번거롭지 않냐는 생각도 하기 마련일 거예요. 특히 미생물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관리까지 필요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불편함이 있죠. 또 냄새나는 게 싫어서 기계를 샀는데 그마저도 악취가 난다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한계점을 시원하게 해결했습니다. 푸드 클리너 제로의 장점 세 가지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분해 방식입니다. 고온 맷돌 분쇄 방식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지른 음식물이 가루로 말끔하게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내부에 있는 교반 날개가 음식물을 골고루 썩고 80도 이상으로 고온 건조시켜 강하게 분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름지고 짠 배달 음식을 특히 많이 처리할 텐데 미생물로 처리하기 어려운 이 음식물들을 건조 분쇄 처리하기에 바로 투입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갈아버리니 음식물의 부피가 무려 90%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대박이죠. 두 번째로는 냄새 처리 방식입니다. 이중 케어 시스템을 자체 연구 개발하여 내부에서 억제하고 외부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뛰어난 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무려 4단계를 거쳐 냄새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는 발생한 세균과 악취를 99.9% 막아줍니다. 2단계 벤트 시스템에서는 작은 분자량의 악취까지 강력한 송풍팬으로 빨아들여 악취를 흡입합니다. 그 후 3단계에서 고성능 활성탄 필터를 사용해 악취가 활성탄 필터에 흡착하여 쾌적한 냄새로 정화를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밀폐형 차단 커버가 있어 음식물 처리 및 보관 중 발생되는 냄새가 새어나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점은 자동 보관 처리 시스템입니다. 음식물 양이 별로 없거나 매일 배출이 힘들다면 보관 모드로 자동 보관이 가능한데요. 관리 방법은 3시간마다 10분씩 내부팬과 임펠러가 음식물 부패와 악취를 억제하니 냄새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고온 세척으로 찌든 때도 쉽게 세척할 수 있고 직관적인 버튼들로 처리 과정도 쉽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소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상에 불편함 없이 주방에서 일할 수 있어 집안일에 큰 도움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편리함을 30만원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락앤락 음식물 처리기. 참고로 이 제품은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쇄하거나 말리는 게 아닌 단순 보관형입니다. 동글동글한 디자인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모던한 컬러의 화이트, 그레이색 두 가지가 출시되었고 컴팩트한 사이즈의 3리터 용량으로 사이즈가 아담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지 않고 집안에 잠시만 보관해도 날파리가 들끓어 냉동실에도 놓아보고 했지만 오히려 저온성 세균에 활약하기 더 좋은 장소가 되어 냉동실 전체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냉동실에 보관 말고 따로 쓰레기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냉장 기술로 불편함을 줄여주고 쾌적함까지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펠티어 반도체 냉장 기술 를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다른 금속이 맞닿는 접합부를 통해서 전류를 흘렸을 때 한쪽은 열이 나고 한쪽은 냉각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첨단 과학 방식이라 냉매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문제도 적고 수명도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해서 편리하다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소음도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다면 쓰레기 냉장고 벽면이나 뚜껑의 응결 때문에 물이 뚝뚝 흐르거나 자주 닦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걱정이 있겠지만 단열재를 넣은 더블 윌 구조로 되어 있어 응결 현상도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시원한 온도를 유지해야 냄새가 더 새지 않을 텐데요. 기존보다 본체 내부 알루미늄 면적을 확장해서 상단부 측 뚜껑 부분까지 5도 낮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락앤락하면 밀봉의 대가답게 반찬통으로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신 주부님들이 주목하면 좋을 텐데요. 음식물 냉장고 내통 뚜껑에 실리콘 링과 외부 뚜껑에 중공용 실리콘이 이중 밀폐 구조로 꽉 밀착되어 있어 안 좋은 냄새와 벌레를 아주 강력하게 막아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저소음 설계로 시끄러운 소음 없이 사용 가능한데요. 냉장고들은 가끔 팬이나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기계가 움직이면서 나는 소음이 있는데 작동하는 동안 평균 28dB밖에 안 나기 때문에 수면에조차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나 아이가 있는 집에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3리터 종량제에 맞춘 용량으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다만 봉투를 직접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한 번의 터치로 쉽게 뚜껑이 오픈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물기 많은 싱크대 주변에 설치가 무난히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KC 안전 인증 마크까지 있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락앤락. 가격은 10만 원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프록 가정용 음식물 처리.
처리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품격의 차이를 증명하다 슬로건답게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데요. 디자인도 화이트로 정말 깔끔하고 인테리어적 요소로도 정말 좋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S전자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비프록 음식물 처리기와 동일 성능을 납품했다고 하니 뛰어난 기술력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지면 매립이 되거나 소각이 되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버려지는 양이 570만 톤이라고 하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비프록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120종 이상의 미생물이 배합된 음식물 분해 기술이 적용되어 음식물 분해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사용법도 너무 쉽습니다. 일단 쓰레기가 있다면 넣고 닫으면 3초 안에 끝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단 3초면 환경도 보호할 수 있으니 정말 대박이네요. 게다가 일반적으로 프로펠러가 달린 제품의 교반 시스템이 아닌 정방향, 역방향으로 교차 작동하는 4중 믹서 교반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 소멸 진행을 극대화했다고 하니 정말 대박이죠. 또한 자동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온도 조절 또한 자동으로 이루어져 습도 역시 최적화 상태를 만들고 있는데요. 환경면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미생물들의 자연 분해력을 극대화해서 최대 95%의 분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이 바로 미생물에 대한 특성이죠. 빅프록의 미생물들은 수분과 염분에 강해 간이 센 배달 음식도 남김없이 분해하고 40에서 60도 온도에서도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갔을 시 장기간의 미사용에도 분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소량의 부산물을 자연에게 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분해가 됩니다. 당연히 음수를 분해하는 중에도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데요. 음식물을 모으면 벌레도 꼬이고 냄새도 심한데 바로 싹 버릴 수 있는 점이 가장 편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매 전 이건 꼭 확인하세요. 최근에는 공인된 성적서나 인증서 없이 허위 광고하는 업체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크기만 크지 실속 없는 제품들로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프록은 항상 성적서와 KC 인증서를 보내드리니 철저하게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까지 생각해 맞춤 설계로 제작된 비프록의 음식물 처리기, 가격은 50만원대 중반입니다. 5번째, SK매직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 냄새 걱정 없이, 필터 소모품 걱정 없이, 그리고 위생 걱정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 더 강력하고 새롭게 리뉴얼 되어서 우리 곁을 찾아왔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버리려고 구매했는데 악취는 여전하고 잦은 필터 교체로 번거로움까지 생겨 오히려 불만감이 있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했습니다. 에코클린은 절대 냄새나는 수증기를 외부로 보내지 않는데요. 바로 냄새를 물로 바꾸는 순환 제습건조 분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터도 5년에 딱 한 번 극소량 냄새를 2차 처리하기 때문에 보조 필터로 교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99.9% 냄새도 제거하고 고온 살균으로 곰팡이도 걱정 없이 맘 편히 쓰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또한 가루로 완전히 가볍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최대 80%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딱 한 달에 한 번만 버리면 된다는 점도 정말 대박이죠. 게다가 단독 사용이 가능한 건조통을 이용해서 레버를 이용해 음식물을 보관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점은 바로 우리 집 공간에 맞게 주방과 다용도실에서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실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총 4가지 부분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부식이나 파손 없이 한겨울에도 힘있게 작동이 됩니다. 사계절 내내 편차가 없고 성능과 안전은 K마크가 붙어있어 품질까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방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곳에 공간이 있다면 맞춤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전용 스탠드도 있어 허리를 굽히지 않고 음수를 버릴 수 있고 각 다른 위치에 다용도로 수납도 가능하며 음식물도 보관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31dB의 저소음을 장점으로 시작해 원터치 세척 기능을 가지고 있어 깔끔하게 세척이 가능하고 뜨겁게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 잠금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하도록 직관적인 디스플레이로 부가 기능 또한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달라진 주방의 일상이 시작되는 SK매직 에코클린, 가격은 60만원 중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소개팅. 그래서 너는 뭘 추천하는데? 첫 번째,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제품을 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오늘 소개드린 제품들이 모두 포함되긴 하나 미생물 방식과 분쇄 방식 중 개인 취향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쇄형이 관리가 더 쉬운 것 같아 SK 매직 제품 또는 보아루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혼자 사는 1인 가구예요. 그러면 오늘 소개드린 락앤락 제품은 어떠실까요? 아무래도 미생물, 분쇄형은 사이즈가 워낙 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겐 가격은 물론 부피가 커서 부담스러운데요. 그냥 깔끔하게 보관만 하고 버리더라도 냄새 걱정이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줄 인기 음수 처리기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